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양 지수 모두 내리고 있고요. 또 외국인 매도세가 10일 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참을 수 있겠다던 영롱 앵커, 오늘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틀 전 얘기잖아요. 네. 네. 상황이 오늘은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진리지만 또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긴 하고 예상되던 게 2.5천억 원? 그러니까 뭐 이거 탁 떼고 2조 원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4천억 원 남았거든요. 오늘까지 1조 6천억 원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보면 어떻게든 며칠 더 참아보겠는데 요즘에 미중 무역 협상이랄지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좀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 MSCI 이슈가 끝나고 나서도 시장이 잘 갈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씩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어제 전략 전해드렸던 것처럼 2050까지 지수가 내려가면 박앤 셀이다라는 어제 전략도 들어볼 수 그랬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2PM이 매일같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곁을 지켜드릴게요.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인기 있는 이유 통해서 오늘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그리고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지자산운용의 김근호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검색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10개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흰 종목 안에서는 뭐 빅텍, 한국콜마,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 뭐 이것 때문에 신성통상도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비슷하게 묶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이 중에서 한 흰색 종목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흰색 중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IT 쪽이 제일 이슈니까요. 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더불어서 SK하이닉스가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다른 예. 종목들은 최근에 뭐 중국 쪽하고 이슈가 좀 풀리면서 화장품 쪽도 좀 좋았으니까 콜마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온다. 다 개별 이슈가 있고 특히 뭐 IT 얘기해 주셨으니까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종목 가운데서 또 안신혜 앵커의 원픽은 뭘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신혜 앵커. 가수 보아 씨의 넘버원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사 구절이 쏙쏙 박힙니다. You still my number one 삼성전자야. 잃을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수익을 잃을까 걱정된다. 나의 슬픔 가려줘. 삼성전자 보유자분들 오늘 공유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사 구조 콕콕 박히지 않으십니까? 어제 갑작스럽게 2% 하락하다가 오늘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이 나온 걸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매도의 원인은 외국인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2주 동안 약 1조 원가량을 팔아치우는 사이에서도 삼성전자를 야금야금 팔더니 3,828억 원까지 매도 금액을 키웠습니다. 매도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져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로 인해서 불안감이 커져서 매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큰손 따라 매도를 하랬다고 우리도 큰손 따라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잠깐만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좋고 장밋빛 전망도 있습니다. 증권사 중에 목표가 가장 높게 잡은 SK증권의 목표 주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요. 가격 자체는 68,000원까지 썼습니다. 68,000원 상향 조정한 가격이고요. 내년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서버 수요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개선될 것이다. 디램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폴더블폰 잘 나가잖아요. 따라서 스마트폰 이외에도 반도체 이외 부분까지 모두 다 기대감을 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도약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SK증권 말처럼 6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주가는 정체돼 있습니다. 11월 18일 52주 신고가 53,800원을 찍고 정체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11시 기준으로 51,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연초 대비 38%가량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피로 누적도도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 목표가 대비 얼마 차이 나지 않은 상황까지 엿봐지는데 장밋빛 전망 토대로 그래도 그냥 비중을 확대해볼 만한 시점일까요? 시가총액 1위, 반도체 투톱 중에 1위, 삼성전자 포트 안에서도 1위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신앵커의 브리핑은 매일매일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오늘도 그 You Still My Number One 노래 부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틀 전에 노래 못 부른다고 놀리고 나서 자신감이 크게 위축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갔네요. 삼성전자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나 시장 분위기에 대한 부담, 그런데 또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예견들 상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외국인들이 시장을 팔려고 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타격을 크게 받아갈 수밖에 없고 또 사실 삼성전자 9월부터 많이 오르긴 올랐잖아요.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매수 의견과 전략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는 이제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좀 많이 팔았느냐에 대해서는 뭐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파는 종목들은 역시나 이제 보유 비중이 많은 것들 위주로 좀 많이 팔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죠. 아마 웬만한 대형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가장 큰 건 아마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근데 보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매물 출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가 좀 빠져나가면서 그중에 삼성전자의 유출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글로벌리한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지금 뭐 애플과 투톱 체제의 스마트폰 시장의 글로벌 티어 1, 2를 다투고 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가 뭐 애플을 제쳤다가 다시 또 애플이 시장 1위를 탈환했다가 뭐 또 다시 삼성전자 1위를 탈환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는 회사의 글로벌리한 포지셔닝 경쟁력은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작년 말 또는 작년 중순부터 피크다. 수요에 대한 이 확장이 사실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시스템 반도체건 비모리 메모리 반도체건 여전히 이제 수요는 굉장히 좀 탄탄하게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다양한 스마트폰의 어떤 하이엔드화가 반도체 가격을 좀 여전히 탄탄하게 견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떤 롱텀리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도 3분기에 좀 우려감은 있었는데 잘 찍었고요. 물론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나아야겠지만 4분기도 소비 시즌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시장의 어떤 예측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도 잘 넘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슈는 이제 2020년 1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인데 아마 실적 성장은 뭐 큰 폭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좀 견고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걱정하진 않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 가격대를 어떻게 보실지도 좀 궁금해서요. 위로 아래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매수가는 한 49,000원 언더에서 좀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는 한 49,000원 언더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예, 목표 주가는 뭐 증권사들이 6만 원 정도 제시한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만 5천원 선 정도는 볼 수 있겠다. 그럼 보면 이제 수익률이 한 10% 조금 넘어가는 수준 정도에서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이게 내년도 실적이 성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측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4만 5천 원 언더로 내려왔다. 그럼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매력은 지금보다 더 부각될 수 있는 가격권으로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가격권이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지수대로 어제 말씀드렸던 2050 박앤세일과 비슷하게 삼성전자도 만약에 4만 5천 원 선 내려가면 아마 이제 저가 매수 전략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FNF 보도록 할 텐데 글쎄요. 뭐 실적은 4분기에도 잘 나온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가 요 한 달 동안 한 30%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주가 막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조정을 받아요. FNF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소위 그냥 루틴상 이런 의류업종 하면 겨울에 수혜 받아갈 거다 얘기는 하는데 차트 과거 보면 겨울이라고 그렇게 팍 올라가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FNF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통 이제 섬유주들 특히나 이제 겨울 관련된 의류들을 생산하는 뭐 OEM 업체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겨울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하죠. 그런 것들이 뭐 역시나 이제 FNF라든지 뭐 다양한 섬유 의복주도 최근에 올라간 것들 보면 뭐 그런 이슈가 굉장히 좀 작용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실적 성장에 대한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류 업체들이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는 게 굉장히 좀 찾기 힘들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FNF는 그나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의류 산업 업종 또는 뭐 섬유 의복 업종의 가장 큰 맹점은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게 과연 이거에 뭘 먹고 성장을 할 것이냐. 섬유 의복 같은 경우 단순하게 OEM을 통한 뭐 브랜딩을 통한 매출에는 분명히 성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이 청사진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고민거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기간에 뭐 거의 3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지금 주가에 있어서 단기 상승이 발목을 잡는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고 오늘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다가 뭐 밑꼬리는 좀 달고 올라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섬유 의복주들이 겨울의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온 것,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섬유 의복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명쾌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FNF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FNF에 대해서 마지막에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매도 의견? 네. 매도 의견 주신 거 보니까 연구위원이 혹시 기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봤더니 기관 줄 매도가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엇갈리는 메이저 수급 속에 누구의 손을 들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최근 뭐 비중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뭐 FNF 같은 경우 또는 전체 시장이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매매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FNF는 역시나 외국인을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FNF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고 좀 당황스러우시죠? 딩동딩동 소리가. 네. 딩동 요정인데. 지금 귀가. 처음에는 딩동 요정으로 시작했다가 하다 보면 딩동 지옥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샤나 IDT 보도록 할 텐데 아샤나 IDT 같은 경우에는 뭐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것도 있지만 또 워낙 이슈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걸로 한번 큰 수익 바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게 아시아나 그룹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사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아나 그룹의 어떤 패키징 셀링을 하느냐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또 분리 매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만약에 풀 패키징으로 해서 셀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메인 회사가 조명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네. 관련된 회사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거나 또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메인 회사 대비해서 좀 싸게 팔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I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 가능성, 분리 매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좀 제값을 받고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각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아시아나 그룹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무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각은 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플러스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 스토리를 보면 IDT 역시도 굉장히 좀 매각이 잘 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숏리스트들의 어떤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주가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의 변동성은 큽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좀 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 그래서 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능성으로 얘기하지만 향후까지 우리가 전략을 세워봤을 때는 그러니까 분리 매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 종목도 일단 한 28,000원은 좀 밑에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좀 주가가 한 2거래일 정도 굉장히 좀 널뛰기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주가가 안정화되는 이 어떤 바운더리 내에 왔을 때 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가는 28,000원 이하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35,000원, 손절가 2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이게 단기 이슈뿐만 아니라 뭐 중장기로도 좀 볼만하다. 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그 딩동 소리가 나면 전문가들이 평정심을 잃어요. 아니, 매각 스토리를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아시아나 IDT 분리 매각 가능성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에어부산의 또 매각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친김에 에어부산 이야기까지 들어봅시다. 투자 의견 알려주시죠. 네, 뭐 에어부산 뭐 지금 LCC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본과의 이슈가 이제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가 항공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에어부산이 IDT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이 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승자의 저주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IDT랑 연결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LCC 산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딩동지옥에서 올라온 에어부산까지 짤막하게 들어봤습니다. 2대1로 상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지지자산운용의 김근호 선임연구원 그리고 안신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